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아, 방금 전에 김정미 다이아몬드 마스터 강의 너무 잘하셨죠? 아, 정말 이렇게 강의 잘하는 사람 타고나나 봐요, 그죠? 아, 근데 애터미에서 강의 잘하든 못하든 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식자재 유통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 흐름이 이제 식자재 더 이상 해가지고는 밥 먹고 못 살겠다. 밥도 못 먹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시대 흐름이거든요. 시대 흐름인데 여기 건너편에 가보면 하나로마트 있죠. 하나로마트가 이제 곧 있으면 입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상 CJ 이런 데서도 이렇게 대기업들이 식자재 유통업 쪽에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죠? 자영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애터미라는 도구가 저한테 왔어요. 저는 이거 정말 달갑지 않았습니다. 정말 달갑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동안 고진감래가 제 삶의 어떤 좌우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반드시 대가는 온다. 노력하면 대가는 온다. 이게 제 어떤 삶에 늘 이렇게 지표가 됐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세상이 부자 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자 되는 경험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없어요? 부자 되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직도 정말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 미래까지도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도 혹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어쩌면 저처럼 정말 노후가 준비 안 돼 있고 또 자녀들 미래도 암담하고 저와 같은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제가 성공을 못 해봤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는 해봤지만 성공은 못 했는데, 성공 못 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참 도구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어떤 도구로 그죠 노력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운명적으로 어느 시점에 제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게 운명처럼 필연처럼 좋았던 저에게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 이게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참 맞는 거다 이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IMF 이전에는 원예자재 유통업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롯데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원예자재 유통을 하다가 그러다가 원예자재 유통을 하다 보니까 장미 농장을 하면 돈 벌겠는 거예요. 제가 늘 부자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장미 농장 하면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업을 한 거죠. 유통도 하고 장미 농장도 하고. 근데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지 세상이 어쩌면 IMF라는 세상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극복을 못하고요 거기에 매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IMF를 겪고 난 뒤에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식자재 유통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때는 어쩌면 시대 흐름상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당신이 선택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코로나가 우리 일자리를 우리가 선택 잘못한 걸 일깨워줬나요? 일깨워준 부분도 있지만 전혀 예상 밖의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일자리가 소멸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정말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인구의 절벽, 그 시점에서 일자리에 적합, 그러니까 어떠한 일자리도 사람이 없어서 그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느 쪽으로 산업이 발전해요? 로봇으로 발전하잖아요.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그러니까 로봇이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이 로봇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는 역시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쩌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AI 인공지능 로봇이 전부 다 대체하는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현실 장관 얘기했지만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서빙 로봇으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로, 그죠? 우리를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아마 모두가 다 애터미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제품이 정말 좋은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왔던 거죠. 다단계니까 절대 저는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다단계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았나? 판 적이 없었다. 지구상의 다단계는 싸게 판 적이 없었다. 애터미가 최초로 정말 싸게 파는 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스폰서님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툭툭 던지고 한 말이 어쩌면 가능하겠다. 월 1억씩 벌겠다는데 어쩌면 이게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월 1억이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월 1억을 벌려고 그러면 월 1억이면은요, 파란 지폐 만장입니다. 파란만장한 경험들이 쌓여야 월 1억 가져가는 거예요. 파란 지폐 만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보상 플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 경험.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과 성공의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요. 균형이 있고 균형이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데 애터미에서 로얄 마스터가 되고 연봉 2억 이상의 소득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보상 플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 플랜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제가 놀란 이유가 보상 플랜입니다. 제품에 한번 반하고 이 보상 플랜 마케팅에 또 한번 반했던 거죠. 이 마케팅을 제가 들으면서 이 부분은 이제 다 봤던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쓰겠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판도를 끊임없이 바꿔가겠다. 유통의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애터미가 추구하겠다.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애터미가 세계 최초로 수식어를 달아가면서 애터미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은 회장님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안에 회장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회장님의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마케팅. 저는 마케팅을 보면서 야,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 확신, 회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마케팅에서 저는 생겼어요. 마케팅에 생겼습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 일반 유통도 얼마든지 앞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식자재 유통하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박리다매를 계속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품질이면 나는 더 싸게 팔아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겠다. 이게 제가 유통을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건 제가 이해가 갔지만 근데 이 마케팅을 들으면서 야, 이건 누구라도 다 성공하겠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외 법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단지 소비만 했는데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이익이 되는 그게 벌써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일반 마트 오늘 제가 어제도 제가 우리 집 앞에 마트 가가지고
수박 반쪽을 샀습니다. 수박 반쪽을 샀어요. 한쪽 사가지고 수박 한 통을 먹을 수가 없어요. 둘이서. 그래서 반쪽을 사러 갔는데 포인트 적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포인트 적립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포인트 적립하면 0.1%. 100만원치 구매하면요. 약 한 1,000원. 많으면 1,000원에서 약 5,000원 정도. 근데 애터미 마트는요.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4에서 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트가 좋은 제품 싸게 팔기 때문에 소비 생활이 바로 소득원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소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마트가 정말 좋은 제품이고 싸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 마트로 마트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에 6만 원 돼 있지만 실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는 그 이상이죠. 그죠? 아실 거예요. 어쩌면 화장품하고 헤어모임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100만 원 구매하게 되면 50만 포인트입니다. 소비자라면 단순 소비자라면 그 이상 가져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나의 좌우의 멤버십을 내가 등록하고 좌우로 매출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하면 4% 이상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그죠? 캐시백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해서요. 소비자에서 사업자까지 조금 전에 말씀했죠. 그래서 소비자에서 오토 소비자로 또 이렇게 사업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애터미 사업의 특징, 장점입니다. 자, 우리는 바이너리 두 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업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본질은 유통업이에요. 이 유통업인데 이게 두 줄 마케팅인데 두 줄 라인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라인으로 멤버십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제품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품이 좌우 두 줄로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가상의 이 바이너리 두 줄 안에 멤버십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매출로 수당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우리 제품을 우리 애터미 사업의 특징 강점에 대해서 누누이 네트워크 경험자들, 그죠? 우리 상위 위에 스폰서로 가면 네트워크의 경험이 많은 이렇게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성공한다.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입비, 월간 유지만 없다. 이것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 성공한다. 이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비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윗사람들이 좋은 일입니다. 가입비가 있는 건 윗사람이 좋은 일이에요. 가입비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가입비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라 하면 그 500만 원 이 500만 원의 그 매출이 가입하면서 들어가는 그 매출이 바로 위에 그 추천인들에게 수당으로 들어가죠. 보통 한 10% 20%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등록한 순간에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매출로 소득이 바로 되니까 돈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제가 중국 가봐도 그렇고요. 동남아시아 가봐도 그렇고 바로 돈 되는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 있어요. 바로 돈 돼야 이게 재미가 있는가 봐. 그래서 바로 돈 되는 마케팅을 대부분 다 바랍니다. 근데 그 바로 돈 되는 거 이거는요. 결국은 빨대 마케팅이에요. 윗사람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진입비가 있고 가입비가 있고 이런 회사라면 절대 여러분들 거들떠 벗어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가입비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요. 소비자를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정말 지속적인 재구매에 의한 매출로 시스템, 100년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입비 월간 유비가 있다 그러면 결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입비 진입비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월간 유지 매월 5톤씩 걸어 놓고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렇게 다단계하는 회사들은 애터미 안 해도 좋습니다. 절대 거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어떤 돈이 급해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사업자 중에.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정말 성공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불과 몇 개월 하다가 다 떠나거든요. 근데 이쪽에 다시 애터미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하나의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단계판의 좀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비, 월간 유지비 있는데 절대 들어가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추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 좋은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추천해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의 소득의 일부를 내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꾼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꾼. 다단계판의 꾼들만 추천수당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이런 걸 싹 없앴다. 회장님이 네트워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 100년 가는 회사. 그래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죠? 소비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통해가지고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이 회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아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의 그 CEO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초창기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박항래 회장님 참 대단하시대.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회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네트워크의 어떤 토양 속에서 박한길 회장님처럼 진입비 가입비 없이 월간 유지비 없이 정말 자발적인 재구매로 매출이 일어나는 그 매출로 생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었다. 거의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데 회장님은 그 불가능을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애터미가 2조 이상의 매출을 하니까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이런 거 없이 어떤 매출을 견인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없이 순수하게 소비자가 그죠? 일으키는 그 매출로 회사가 생존하는 그 1년, 2년, 2, 3년 과정을 그거를 극복하고 겪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었던 거예요. 전세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은 네트워크 회사들하고 같이 경쟁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일반 유통회사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다단계에서 1등한 회사 아니고 유통에서, 일반 유통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싹 뺐던 거죠. 그 대신 우리에게 무한 누적이라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한 누적이 왜 중요하냐면 소실적의 30만 포인트 되기 이전이 한 달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지날지라도 30만 포인트가 되는 순간에 수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순수한 소비자를 위해서 무한 누적 PV를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 마케팅으로 회사가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한 단계입니다. 무한 단계. 저는 애터미 이 마케팅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무한 단계인데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글로벌 원 서버. 그리고 무한 단계라는 이 말에 제가 야, 이 회사에서 제가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회사를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제품 전달하고 사업 기회를 전달하고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때가 되면 저도 안정적인 판매사가 될 수 있고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도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다. 이거의 확신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뭐 때문에? 글로벌 원 마케팅. 무한 단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챗GPT에게 애터미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신 분 계시나요? 챗GPT에 애터미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으로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보다도 우리 초창기 때 늘 그랬어요. 위에 스폰서님 노종훈 단장님이 그랬어요.
사장님, 사장님보다도 훨씬 멋지고 사업을 제대로 해낼 멋진 능력자들이 당신 좌우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성공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그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한 단계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인디안의 그 기후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고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이게 고사 지내서 비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일기예보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면, 그죠? 성공한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이, 에이, 내가 제대로 해야 성공하지. 맞습니다. 제대로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내가 제대로 시스템 안에 제대로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스몰 빅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스몰 빅에 보니까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하라. 작은 성공을 매일 반복하라.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을, 작은 성취감을 계속해서 내가 매일매일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임페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삶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작은 성공, 작은 성취감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볼륨이, 사이즈가 커져 있는 걸 느끼고요. 내 파트너가, 정말 멋진 파트너가 내 다운라인에서 정말 판매사, 또 팀장으로, 오토 판매사로 자리 잡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을 목표로 뛰는 게 아니고요. 작은 성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일이거든. 계속 반복하는 일. 뭘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무한 단계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제품 전달, 끊임없이 제품 전달하면서 또 사업 기회를 전달하면서 초대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무한 단계로 멤버십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무한 단계는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은, 애터미 마케팅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작은 성취감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그걸 해내야 무한 단계로 계속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국장일 때 해외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의 50번 가까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빼고 나면 1년에 한 12번. 제가 1년에 12번 해외에 다녔어요. 가면 일주일, 열흘, 2주 이렇게 있다 오고 해외를 많이 다녔죠. 그래서 해외 멤버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반드시 우리가 노력하고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글로벌 우리가 원 마케팅, 이 정말 비전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미국, 일본 지사 오픈할 때 미국 지사 오픈하고 일본, 캐나다가 내년에 오픈한다는 얘기가 시작될 무렵에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아, 정말인 거예요. 어떻게 네트워크의 가장 변방, 국민들로부터 가장 이렇게 불신하고 국민들로부터, 그죠, 외면받는 이 네트워크이 한국의 어떤 이런 토양 실상인데 어떻게 네트워크의 본토 미국을 향해서 먼저 갈 수 있었을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랬죠. 아, 회사가 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애터미 이 제품을 우리도 미국에서 다이렉트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발을 달려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일한다는 얘기가 초창기 때 끊임없이 나왔던 거예요. 초창기 때 우리 애터미 리더들이 무슨 뭐 네트워크에, 그죠, 무슨 뭐 지금처럼 리더의 어떤 이렇게 모습을 갖춘 리더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죠?
한국의 네트워크 경험자들, 경험 없는 사람도 회사가 이제 초창기니까 너무너무 그죠?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미국에서 요청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사를 오픈하게 됐고요. 오픈할 때는요, 뭐 그 지사 이 규모가 일본도 그렇고 지사 규모가요, 우리 강의장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본에서 지사장이 지사에 누군가 방문한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세미나에 공식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작을 때, 그러니까 작은 회사로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작은 회사로 시작했는데 지금 어때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죠.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의 상한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당의 상한선, 이런 수당의 상한선도 결국은요, 회장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애텀이 막 시작한 초창기의 사람들이 생활비로, 안정적인 생활비로 200만 원 빨리 만들어 하는 게 좋겠다. 빨리 만들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득을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급률을 제한하고 줄이고 줄여서 상한선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자의 기준을 제한한 거예요. 애터미는 부자의 기준을 제한한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애터미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지급률을 정말 많이 이렇게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30만 PB에 얼마죠? 지금 6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6만 원이 어쩌면 네트워크 경험 없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네트워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이게 30만에 6만 원이 그만큼 큰 지급률을 그죠?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지불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PV를 얘기하는데 PV가 뭔지를 몰랐어요. 첫 강의에. PV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PV가 뭐야? 마음속으로. PV가 뭐야? 제품마다 PV는 들어있다 하는데 PV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PV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당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수당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포인트인데 쉽게 말하면 포인트예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제품에 따라 가지고 제품 팔아 가지고 50%가 들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해모임, 앱솔루트 이런 주력 제품은 50%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물티슈 있죠? 이게 지금 애터미 전체 다섯 번째인가요? 매출액이 5, 6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PV가 몇 퍼센트나 들어 있어요? 얼른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대략 20%도 안 돼. 18.7%예요. 그러니까 PV가 50% 들어있는 것도 여기는 뭐 2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제품들이 애터미 지금 마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PV가 작은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돈이 안 돼요. 영업이익이 적게 박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 매출의 35% 아시죠? 매출의 35% 풀어준 거 아시죠? 매출의 35% 안에는 어쩌면 50%가 들어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PB 낮은 이익금이 안 되는 그런 제품도 소비자가 원하니까 노는 거예요. 어차피 매출의 35%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생각이에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35% 매출액의 35% 제한이 걸려 있지만 애터미가 점점점 애터미가 성장하고 애터미가 전 세계로 글로벌 리더 이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요 법을 좀 개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 이 산업을 지금 이제까지 회사 국가가 제한했어요. 자꾸 규제하고 그렇게 했던 어떤 분야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좀 확대된다고 하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PV 아주 박한 거는 가능한 한 아자몰로 이렇게 넘기고 PV가 좀 괜찮은 품목으로만 해도요 충분히 몇 퍼센트 더 늘어난다 해도 전혀 손상이 없고 애터미 사업이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환경이 올 거다.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가 해외 나가서 보면요 그다지 썩 외국계, 미국계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보다도 경쟁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체 우리 제품이 좋고 싸니까 이 그 제품이 좋아서 그리고 가격이 정말 이렇게 좋아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하면 날개를 달겠죠. 날개를 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텀이 한국의 어떤 네트워크의 이 환경보다도 앞으로 개선되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멀리 보면 정말 좋아진다. 이 사업은 정말 멀리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수당은 지금 네 가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35% 이거는 이제 수당 지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PV의 70%는 결국은 총 매출의 35%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V의 우리 후원 수당이 44%죠. PV의 총 PV의 44%가 후원 수당인데 매출로 따지면 몇 퍼센트? 매출액의 22%. 1조미 2,200억이 후원 수당으로 분배된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후원 수당은 이렇게 해서 44%, PV의 45%, 매출의 22%,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급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자, 무한 누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무한 누적도 30만 PV가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쌓이면 실제로 33만 31만이면 30만 PV 이상 이 조건에 이렇게 부합이 되기 때문에 15점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이 소멸되는 거 한쪽에 3만이고 1만이고 소멸되는데 이거 아쉬워하는 사람 더러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부분이 있어야 초기 사업자들한테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소멸되는 부분이 없으면요, 쫙 위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큰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 이익이 아니고 아랫사람한테 큰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소멸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매출 후원수당의 지급체계인데요. 자, 30만 PV의 회원인 경우는 5점이죠. 본인이 아직 에이전트 되기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에이전트 30만 포인트 되고 난 연후에는 좌우로 30만 PV의 15점입니다. 근데 이게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따지면 7개의 또 이렇게 사다리가 있습니다만 5천만 포인트 여기가 상한선이잖아요. 상한선에 300점이 답니다. 300점이 단데 자, 지급률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급률을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매출은요.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는 매출이 166배죠. 166배나 증가했어요. 근데 점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배 증가했어요? 20배예요. 20배. 이게 하우 상박입니다. 윗사람한테는 아주 박하고 아랫사람한테 후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5천만 포인트가 지금 일어나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30만의 매출 가져간 사람보다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급률이 8분의 1.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점수가 20배인데 여기는 뭐예요? 매출은 167배. 거의 8분의 1. 윗사람은 8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30만의 수당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미 상한선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8배나 더 가져오고 있다. PV에 당, 그러니까 30만 PV당 가치는 8배다. 윗사람에 비하면. 이도구 임페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여기는 10억만 포인트 넘고요. 여기는 10억만 포인트, 5억만 포인트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런 성공자들은 사실은 더 줘야 되는데, 그죠? 300점에 상한선에 걸려가지고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지급률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8분의 1이 아니고 80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상한선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균형이 있다.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600대 600 여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요.
이독 임페리얼이 그죠? 상한선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주니까 그거 이게 무슨 공정한 거냐, 정의롭지 않다, 이거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 얘기하잖아요. 아, 저도 좀 공감이 갑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시작할 때는 이것 때문에 그죠? 30만 30만에 15점 이렇게 해서 상한선이 있는 게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그죠? 아, 너무 박수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여전히 저는 그래서 상한선을 제가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상한선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자, 우리 직급은 이렇게 직급수당입니다. 직급도 7개 직급이 있는데, 그죠? 7개 직급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네트워크 회사도요, 직급수당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첫 직급에 배정하는 회사는 애터미 말고는 없다. 애터미 말고는 없다. 그만큼 직급수당에 있어서도 아랫사람에게, 그죠? 첫 번째 직급에 도달한 사람들, 이들에게 이익을 다 많이 집어넣었다. 50%가 배정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0%, 회사 총 매출 PB 20% 중에서, 그죠? 절반을, 세일즈마스터한테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렇게 해서 6개 직급, 다이아몬드부터 해가지고, 임페리얼까지 다 해가지고, 10%로 이렇게 해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케팅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 회장님이, 진짜 회장님이 능력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평범하고, 누구라도 생활비가 정말 필요한 이런 사람들도 애터미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저는 이거를 제가 믿었어요. 믿고 확신했어요.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저도 이렇게 성공자의 반열에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을 보면서 제가 애터미를 두 번째로 크게 제가 감동하면서 결단했던 거죠. 자, 오토판매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토판매사는 보름에 250. 또 보름에 어떻게? 250만 PB 발생되면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서 연거푸 상반기 하반기 연거푸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자 200만 원의 판매사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워크샵에서 조찬 모임에서 리더스 로얄 조찬 모임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코드 하나 해모임 코드 하나를 발표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과거에 처음에는 애터미 시작할 때 처음에는요 이 그 가격이 네 가지 조건으로 있었어요. 구매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네 가지 조건이 처음에는 소비자가 그다음에 특약정가 대리정가 총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제품을 하다가 점점 축소시키고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5년 됐나요? 5년 전인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모임 하나 에이전트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없애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금년 8월 1일부로 해모임 30호짜리. 그러니까 해모임 30호면 30호짜리 저도 아직 있잖아요. 30호짜리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 때 온자력 연구소 PX를 갔더니 거기 매장에 갔더니 해모임 30호짜리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온자력 연구소 가서 본 적이 있어요. 30호짜리. 애터미는 그때 54호짜리였는데 애터미는 54호였는데 온자력 연구소 가니까 30호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초창기에 30호 기준으로 제품이 출시가 됐었어요. 해모임이 그랬던 건데 지금 애터미가 지금 60호로 이렇게 계속해서 포스를 늘렸던 거고요. 30호 기준이 가지고 7만 4천 원이죠. PV는 5만 포인트입니다. 자, 30호 기준인데 7만 4천 원이고요. 5만 PV입니다. 만약에 60호 기준으로 따질 것 같으면 돈이 얼마요? 14만 8천 원이죠? 옛날에 14만 8천 원이었어요. 에이전트. 근데 PV가 10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얘기 처음 듣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60호 에이전트가가 14만 8천 원에 10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250만 포인트를 매출을 일으킨다. 그러면 해모임 25박스면 됐어, 옛날에. 25박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있죠. 제품이, 양이 있죠.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해모임, 사업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품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재판매로 흘러들어가고 부작용이 너무너무 컸었는데, 그렇다 후원을 위해 스폰서들이 후원하고 후원 또 구매 조건이 이렇게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시중에 해모임이 전에 그렇게 난리받은 그런 상황은 절대 이제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고 후원도 조금 더 위에 스폰서들이 위에 돈 되는 스폰서들이 후원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이런 코드 하나가 새롭게 다시 이렇게 해서 부활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애터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일까요? 아니면요? 그냥 거기서 거기일까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업이지만 나는 제품 좀 비싸게 좀 먹더라도 내가 먹고 쓰고 좀 비싸게 먹더라도 파트너 후원을 좀 더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250만 포인트를 따지면 지금 250만 포인트 따지면 현재 우리가 가격으로는 약 500만 원 좀 넘죠, 그죠? 500만 원 넘는데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한 37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250만 포인트 돼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더 위에서는 후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하는데 조금 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름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자 근데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애터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아직 에이전트, 지금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소비자 만들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4박스, 그죠? 32만 8천 원. 그걸로 구매해서 열심히 전달하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또 이런 PV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위에서 후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후원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제품이 치여요. 제품이 치여.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비싼 해모임을 먹는 거예요. 조금 비싼 해모임 먹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포짜리를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비싼 거 받은 거예요. 선물. 예. 그래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회사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세미세일즈 프로모션까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작년 4월부터 동원해가지고 초기 사업자들한테 집중하는 그런 애터미예요.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애터미에서 빨리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 또한, 150만 PV이면, 100만 원의 소득이 된다라는 거 다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세미 프로모션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프로모션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프로모션도, 알고 보면, 세일즈 마스터는 이렇게 해서 해모임 한 박스, 그 다음에 스킨케어 시스템 더팽이 하나, 이브닝 4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또 한 100만원 여기서부터 현금 포상이 나가죠. 이것도는 없었던 일이었어요. 작년 4월 이후로 생긴 거죠.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이거 없었습니다. 없었고 펫북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실제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한테 돈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100만원부터 현금, 여기서부터 현금 나가지만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이 나가고요. 샤론오즈 마스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그죠?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의 어떤 동기부여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여행도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신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서요. 그래서 샤론오즈 마스터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 여행 2매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마스터 여기는 이제 괌이에요. 괌으로 그동안 했었는데요. 해외여행 3박 4일 4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로얄마스터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가 좀 커지잖아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해외여행. 여기서는 이제 유럽 여행인데 세계 여행. 해외여행 유럽으로 이제 10박 11일 보통 4명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대단히 큰 거죠. 그 다음에 후원 활동비가 여기서부터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와, 이 크라운 마스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크라운 마스터 가게 되면 현금이 억입니다. 억. 와, 3억. 3억. 그래서 3억인데,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노력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파란만장 3번 해야 되겠죠? 파란만장한 경험을 3번 쌓아야 됩니다. 이거 받으려면. 그래서 해외여행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가 지급이 돼요. 차가 지급이 되는데, 대형차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월 500만 원입니다. 근데 전반기하고 후반기 모두 했으면 절반 나와요. 뭐 갔다 해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페리얼입니다. 임페리얼 가게 되면 10억이죠.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죠? 작은 어떤 감정에, 작은 어떤 일에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묵묵히, 그죠? 묵묵히.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반드시 나는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란만장한 경험.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노력, 고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파란만장한 경험을 다 내 걸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하는 동안에는요,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사업하기에 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어떤 그런 순간순간의 환경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불쑥불쑥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올 때마다 넘으셔야 돼. 긍정적으로 그거를 넘어서야 돼. 그래서 스폰서십, 파트너십도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항상 나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서겠다는 생각, 그 긍정적인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여기 가는데요. 가장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놓지 마시고 하다 보면 임페리얼까지 갑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가게 되면 정말 여기 가게 되면요. 글쎄요. 아마 중견기업 오너보다도 훨씬 더 멋진 예우, 정말 존경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애터미 지금 회원 전세계 지금 멤버십 몇 명이에요? 1500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그 자리에 가면 1500만이 다 알아요. 전세계 1500만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을 꿈을 꾼 사람, 그 타고난 사람, 타고난 어떤 그런 반열에 여러분 들어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많아요. 애터미에서 위대한 사람은 많습니다. 애터미 어쩌면, 글쎄, 유명한 사람하고 위대한 사람하고 기준이 뭔지 아신가요? 유명한 사람은, 그죠?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나를 많은 사람이 알았을 때, 그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팬덤이, 팬덤이 1500만이에요. 임페리얼들은 팬덤 몇 만? 1500만이에요. 네, 내 파트너만이 아니에요. 임페리얼 되면 공인입니다. 애터미 공인이에요. 임페리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애터미 멤버가 1억이면요. 여러분 팬덤이 1억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의 조건은요. 많이 이렇게 해서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우리가 뭐가 능력이에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죠? 도와주고 그 공유랑 컴패션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실천하면은요, 그거는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애터미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저는 임페리얼 여기 되는 되려고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된다. 여러분들의 꿈을 한시라도 놓지 마시고 늘 시각하시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페리얼 꿈을 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아시죠? 우리 13억 6,300만 원이 프로모션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억 6,300만 원을 여러분들의 임페리어를 10년에 간다고 하면 월 1,100만 원입니다. 자, 만약에 10년이 아니고 20년만에 갔다. 그렇다 손실을 해도 월 얼마? 550만 원. 550만 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적금을 들고 계십니다. 적금을 들고 계세요. 애터미가 아닌 밖에서 적금을 든다? 현금을 꼽아야 돼. 현금을 꼽아야 돼. 애터미는 뭘 꼽아야 돼요? 여기서는 끊임없이 애터미에서 시스템 안에서 꿈꾸는 것. 시스템 안에서 꿈꾸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매번 시스템 안에서 꽂아 넣으면은 매월 550만 원,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억 6,300만 원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받는 돈이다. 자, 애터미와 시스템 소두. 자, 애터미 제가, 저는 어쩌면은 애터미 성공자들 중에서, 저처럼 어쩌면 저보다도 어쩌면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성공자들.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한 거는 개인이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고 결국은 회사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파란만장한 경험을 계속 쌓아간다고 하면 다 성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그죠? A코어를 실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공 루틴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A코어를 매일 실천하는 게 임페리얼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해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A코어 8가지를 다 아시잖아요. 8가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나 혼자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다운라인의 파트너들도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미인대칭 다 아시죠? 맨 마지막에 칭찬입니다. 칭찬이 인생을 바꾼다. 칭찬이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칭찬이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하면서 축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네? 그럼 그 복이 어디로 간다?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요, 본인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 받을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사람 거고 아직 안 돼 있어. 그럼 누구다? 내 거다. 내가 받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요즘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이 인생을 바꿔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칭찬이 인생을 바꿔준다. 네. 우리 인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난다. 근데 제가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도 수없이 만났겠죠.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왜? 제 이제 인상이 별로 그렇게 썩 이렇게 호감형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와,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해야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많은 사람 만나야, 그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더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먼저 강사 얘기했지만 결국은 많은 조개를 까야 진주 이렇게 해서 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많이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난 어떤 이미지가 좋아서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타고난 이미지 좋은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건성이고 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버려.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야, 내가 정말 준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겠다고 준비한 사람은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타고난 어떤 모습이 결코 장점이 되고 타고나지 못했다고 해서 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 그래서 그 노력을 늘 여러분들이 정말 할 생각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미인 대칭, 미소 짓고 뭐 그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근데 대화하는데 여러분들 대화하는데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시나요? 근데 저는 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대화를 하긴 하는데 경청이 정말 7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삼 귀칠이라는 얘기도 하고, 경청이 중요한 거야. 근데 경청이 뭔지를 몰라. 경청이 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경청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화하다 보면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눈높이가 높아. 높으면은 사실은 내가 내 얘기 못 하죠. 들어주기는 하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은 비슷하거나 낮아.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되는데 듣는 것처럼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내가 주도하고 있어. 뭔가 얘기를 화제가 나면 그 얘기를 내가 주도하면서 내 얘기를 다 해버리네. 그게 경청이에요? 아니라고요. 주도하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거나 여러분 낮은, 조금 이렇게 대화의 어떤 레벨이 낮은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이게 경청입니다. 주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도권 뺏는 거는 신뢰쌓기에서 이거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주도권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주도권을 항상 상대한테 줘라. 이걸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신뢰가 쌓일 거예요. 그래서 미인 대칭의 대화는 항상 경청, 주도권을 뺏어오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하고, 칭찬과 격려, 이거를 끊임없이 예리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어떤 멤버십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여러분 다운라인에 안착이 될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상 플랜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애터미에서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어떤 구조로 회장님이 마음을 다 쏟아 넣은 마케팅이니까 이 마케팅을 자신감 있게 먼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누구를 만나든 잘 이렇게 얘기하면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풀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이 오셨네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성공을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